안녕, 우리 또둥이들. 발음이 왜 그래? 또둥이들. 제가 오랜만에 헤어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번 헤어 영상에서는 조금 내추럴하고 쉽게, 손쉽게 할수 있는 머리를 보여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컬도 조금 더 많고 조금 더 예쁜 머리를 네,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켰어요. 저번에 썼던 판 고데기로 할 거고요. 크게 달라지는 점은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소요된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얼른 시작을 해봅시다. 저번처럼 이렇게 똑같은 판 고데기를 사용할 거고요. 이렇게 켜줍니다. 고데기를 바꾼다 바꾼다 하고 아직도 바꾸지 못했네요. 괜찮은 판 고데기가 있으면 추천 부탁드려요. 열이 오를 때까지 조금 기다리면서 지금 제 머리 상태를 좀 보여드릴게요. 어제 감고 자가지고 완전 직모인 상태이고요. 머리를 좀 빗어줄게요. 저는 완전 직모예요. 힘없고 되게 얇고 머리숱도 많이 없고 파마를 한다면 파마가 정말 일주일 안에 이렇게 다 펴져버릴 정도로 파마가 먹지 않는 그런 머리입니다. 아주 개떡같은 머리를 가졌죠. 저번처럼 똑같이 이렇게 반 나눠서 이쪽으로 모아줄게요. 이쪽 머리부터 할까요? 그래. 이제 이렇게 쓰지 않을 머리는 이렇게 넘겨서 잘 이렇게 모셔주고 여기 먼저 할 거니까 오늘은 집게가 필요해요. 짠. 저번엔 이렇게 집게 없이 그냥 손으로 섹션 나눠가지고 막 했었는데 그건 정말 간단한 방법이고 이렇게 집게로 섹션을 나눠줄 겁니다. 어느 정도 열이 올랐으니까 시작을 해볼게요. 이렇게 귀 밑으로 반을 나눠서 이만큼을 할 거고, 이렇게 집게로 얘가 내려오지 않도록 찝어줍니다. 이만큼을 먼저 할 거예요. 손으로 섹션을 나눠주고, 이만큼을 잡고, 자, 보세요. 이렇게 돌릴 거예요. 안에서 밖으로. 알겠죠? 안에서 밖으로 잡아요. 안에서 밖으로 최대한 이 뿌리 쪽에 가깝게 잡아서 여기서 이렇게 돌려주고 잡아서 한번더 이렇게 손으로 잡아줍니다. 그럼 컬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컬이 끝나는 지점에서 한번더 잡아서 안에서 바깥으로 한번더 잡아주고 또 안에서 바깥으로 그러면 이렇게 컬이 생겼죠. 저번에는 이게 아마 이렇게 한 번만 있었을 거예요. 지금 두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쭉 뒤로 넘겨주시고 그다음 머리카락 여기 밑에가 면에 없으니까 제 머리카락 숱이 별로 없어서 최대한 뿌리 쪽에 가깝게 잡은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돌려주시고 손으로 잡아주시고 다시 돌려주시고 손으로 잡아주시고 다시 손으로 돌려주시고 아니, 밑에 이상하게 됐다. 다시 가끔 이상하게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다시 됐어. 우선 뒤로 넘겨요. 한 가닥이 남았죠? 한 가닥이래. 한 줌이 남았습니다. 짠! 얘네 앞으로 모아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머리 컬이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좀 약간 볼품없잖아요. 얘가 좀 이상하게 됐다. 잠시만요. 됐죠? 이렇게 보면 좀 이게 뭐야 싶겠지만 이따가 다 되면은 예뻐질 거예요, 여러분. 섹션 나누는 거 풀고 아까는 귀 바로 위에서 시작했잖아요. 그 다음 위에서 시작해서 다시 찝어주고 내가 건드리지 않은 머리들만 속속 찾아요. 어딨노? 대충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된 머리는 뒤로 넘겨주시고 이제 여기 머리를 가지고 또할 거예요. 미리 손으로 섹션을 나눠놔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나눠놔도 그렇게 안 되거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옆머리가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저 옆머리는 정말 성심성의껏 이렇게 돌려주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어머, 여기 나, 왜 여기 엉켰니? 요새 머리가 엄청 엉키네. 좋는데? 아, 여기는 조금 두껍다.
이번 머리의 특징은 머리를 너무 많이 잡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에 돌려주고 훑어줄게요. 여기 컬이 생겼어요. 마치 오징어 같은. 얘를 다시 슥 넘기고, 아까 처음에 이렇게 귀 뒤에서 시작하고 두 번째로 귀에서 조금 더 떨어지겠잖아요. 세 번째는 그 위에를 잡고 이 손가락 하나로 싹 갈라주는 거예요.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다 된 머리랑 안 된 머리가 이렇게 구분이 확실하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머리 컬을 만들어 놓고 제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빗으로 막 이렇게 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섹션 나누기가 힘들어요. 최대한 빗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컬 넣었던 그대로 그냥 뒤로 쭉 넘겨서 하면은 내가 그 다음에 진행해야 될 요 머리들이 쉽게 잡힙니다. 여기도 손으로 대충 이렇게 나눌게요. 자, 옆머리죠. 또 옆머리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금 엉켰다 싶은 애들은 미리 한번 이렇게 빗어주면 좋아요. 여러분, TMI이긴 한데 호시국이라 이제 어디 놀러가기에는 조금 무섭기도 하고 또 아가도 있어가지고 호시국에 놀러가는 게 좀 무섭더라고요. 놀러가고는 싶지만. 그래서 카라반을 샀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저희만의 여행을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좋은 노지 있으면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도 안 알려주겠지만 거의 남편의 적극 추천으로 구매를 하게 된 거라 제가 잘은 모르지만 카라반에 끌고 다니면서 알게 된 노지는 공유를 절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렇다고.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노지가 있다면 얘기를 해주면 참 고맙겠지만 안 해줘도 됩니다. 저희도 열심히 괜찮은 노지를 찾아 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캠핑, 카라반 캠핑하는 브이로그를 올려볼까 해요. 너무 설레는 거 있죠? 됐다. 자, 이만큼 됐고요. 위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섹션을 나눠줍니다. 위에 뚜껑으로 갈수록 더더더더더 세심하게 해야 돼요. 안에 머리는 솔직히 안 보이는데 위에 겉에 머리는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뚜껑으로 갈수록 조금 더 공들여야 됩니다. 저번 머리 하는 영상에서 다들 막 쉽게 잘 설명해 주셨다, 막 고데기 하는 영상 중에 가장 볼만하다 했었나? 가장 보기 쉽게 설명을 해줬더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완전 기분 좋았잖아. 갑자기 이 말을 왜 하냐고요? 별 뜻은 없습니다. 그냥 기분 좋았다고. 확실히 저번보다 섹션이 많이 나눠지죠.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섹션을 많이 나눠놔야지 진짜 예뻐지거든요, 머리가. 아니, 뒤에 있는 머리들이 정말 힘들단 말이지. 손이 잘 안 닿으니까. 이 정도면 됐겠죠? 마지막입니다. 근데 좀 두껍다. 얘도 좀 나눠야겠다.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컬 많이 넣은 것도 좋아하지만 컬 많이 안 넣는 걸 더 좋아해요. 진짜 자연스러운 거. 파마하고 세 달 뒤에 다 풀려가지고 막 드물스물한 그런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을 더 좋아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기는 한데 요새는 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 꽂혔나? 됐다. 그리고 이제 이 옆머리들이 남았어요. 이거는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가까이 오니까 조금 부담스럽네요. 얘는 한 번을 잡고 그냥 이렇게 똑같이 안에서 밖으로 한번 싹 쓸어주세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보면서 이제 안 된 쪽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손으로 한번 풀고 빗으로도 한번 풀어요. 근데 빗으로 풀면은 안 된 부분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손으로 풀어서 보는 편이고 밑에는 한번 잡고 다 같이 말아주고요. 짠! 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나머지 좀 한쪽도 빠르게 해볼게요. 이따가 이제 다 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다시 뽕을 띄울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제 머리랑 딱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밑에만 되게 퐁실퐁실하고 위에는 이렇게 딱 비 맞은 것처럼
얼른 여기도 진행을 해볼게요. 내 머리 이상한 점. 이쪽보다 이쪽이 더 머리숱이 많아. 벌써 예쁘지 않나요? 배고파. 아, 됐어. 너무 힘들어. 땀날 것 같아요. 너무 집중했어. 이제 여기를 띄워줘야 돼요. 여기가 너무 푹 가라앉아 있어가지고 그 전에 뭐 수정봐야 될 부분은 없는지를 보는데 지금 보면 여기만 이렇게 둥둥둥 떠있잖아요. 이제 여기를 한번 수정을 볼 겁니다. 한 번에 머리가 착 하고 잘 나오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 이쪽 머리가 좀 더 그리고 좀 어렵다고 해야 되나? 잘 안 돼 항상. 왜 손에 매니큐어 내가 혼자 바르면은 한쪽 손은 잘 되고 한쪽 손은 잘 안 되는 것처럼 머리도 똑같아요. 대체 이 정도면 됐어? 이쪽에 뚜껑이 되게 두껍게 따져 있어가지고 여기는 이만큼이나 있는데 여기는 이만큼밖에 없거든요. 여기 머리숱이 뚜껑이 진짜 많아. 자, 그럼 이제 이 위에 머리 뽕을 띄워보겠습니다. 섹션을 아주 얇게 이렇게 따줍니다. 이렇게. 뭔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얇게 이렇게 따고 이를 넣어서 뿌리 끝부터 이렇게 뽕을 띄워서 바로 넘겨요. 나눠서 가장 뿌리 끝까지 가깝게 간 다음에 뽕을 띄운 상태로 하면은 이렇게 뽕이 띄워지잖아요. 이대로 얘네들을 넘기면은 이런 식으로 뽕이 쓰여져. 이제 앞에는 차차 정리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도 해볼게요. 얇게 나눈 다음에 가져가서 이렇게 해서 손으로 한번 쓱 이렇게 고정. 그럼 벌써 이렇게 띄워졌죠? 뿌리 쪽 가까이 해서 뽕 띄워서 살짝 이렇게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넘겨주셔도 돼요. 제가 콘헤드여가지고 뽕을 안 띄우면 진짜 이상하거든요. 특히 이쪽 머리가 더 머리숱도 없고 머리가 이렇게 눌려있다고 해야 되나? 이런 이쪽 머리를 신경을 써서 잘하는 편입니다. 여기까지 했잖아요. 근데도 여기는 제가 많이 해봤는데 여기는 금방 죽기도 하고 아무리 여기를 띄워도 여기 머리숱이 많고 하니까 약간 비대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나이아가라 고데기를 사용합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나이아가라 고데기라고 검색해서 구매를 했고 그렇게 엄청 비싸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잠깐 기다려줄게요. 잠깐 기다려줄래? 볼래인가? 오늘 화장 되게 잘 됐다. 이 나이아가라 고데기를 할 때는 더 얇게 잡습니다. 최대한 뿌리랑 가깝게 하지만 너무 가깝게 하면은 두피가 좀 뜨거울 정도예요. 열이 많아서 이렇게 해서 가만히 기다려줍니다. 그러면 짜라란 이렇게 생기죠. 끝이 아니에요. 짠, 이렇게 됐죠. 얘가 이렇게 조금 떠요. 그 상태에서 다시 울상복귀를 시키는 거죠. 이 나이아가라 고데기를 너무 여기 위에서부터 찝어버리면은 이 사이사이로 그 나이아가라 그 라인이 다 비쳐요. 그래서 최대한 밑에서 시작을 하는 게 좋고요. 지금 너무 이렇게 들쑥날쑥 돼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 이걸로 합니다. 뭐 쓰는 게 많죠. 그래서 이렇게 롤 빗으로 머리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뚜루루 말아주시고요. 이렇게 열을 줍니다. 고데기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드라이를 또 하잖아요? 그러면 유지가 잘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여기 부분은 최대한 슥 위로 올려주는 거죠. 아이고 힘들다. 제가 말하면서 하느냐고 지금 어차피 편집이 될 거지만 지금 39분을 했어요. 39분 동안 머리를 했어. 그 나름 39분 동안 투자한 머리치고 괜찮지 않나요? 이 정도면? 후! 됐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완성이 되었어요. 보면은 근데 여기가 훨씬 더 볼륨이 많아 보이죠? 여기 머리숱이 진짜 많아요. 여기 너무 없어.
뒤에서 봤을 때도 예뻐요. 어떻게 보이냐면 짠 이런 느낌이에요. 뒤에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예쁘죠? 뒤에서 봤을 때도. 뒷모습만 봤을 때는 완전 여신이에요. 짜잔. 그냥 막 이렇게 막 아. 하지만 예쁘죠? 머리 끝! 저처럼 완전 생머리에다가 쭉 가라앉고 막 콘헤드에 머리 숱도 없고 막 이러신 분들 중에 좀 머리가 이렇게 긴 분들 혹은 가슴, 저도 지금 가슴 위로 오거든요? 가슴 위에서 한 요 정도까지만 와도 이런 머리 하면 훨씬 예뻐요. 솔직히 긴 머리도 이렇게 예쁘지만 짧은 머리에 조금 레이어드 컷 해가지고 층 내신 분들이 요런 머리 하잖아요? 완전 귀여울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 따라해보세요. 저도 처음에 똥손이어가지고 이런 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싶었는데 그냥 좀 몇 번 하다 보니까 진짜 좋습니다. 머리만 좀 예뻐도 사람이 달라 보여요, 여러분. 가끔 집에서 뭐 하지 싶을 때 이거 영상 보시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청소하고 출근해야 돼요. 안녕.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둥이 둥이 둥이들. 안녕 둥이들.